18개 시군이 역대 최대 규모인 7조 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했습니다. 10년 연속 기획보도, 오늘은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속초시와 오색 케이블카 설치에 사활을 건 양양군의 새해 계획을 살펴봅니다. 삼척 도심 발전을 위한 삼척고 이전 문제가 재추진되고 있지만 대체 부지 확보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어제 태백과 정선 등 도내에서 6건의 계량기 동파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겨울 들어 수도관 동파는 태백 3건 등 모두 6건에 불과했지만 계량기 동파는 정선 31건, 태백 15건, 속초 7건 등 도내에서 모두 15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내일 낮부터 낮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이번 추위는 풀리겠고 건조특보가 내려진 동해안에는 모레 밤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7조 1,222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했습니다. 보통교부세 확보의 규모는 지난해 5조 9,024억 원보다 1조 2,198억 원 늘어난 것으로 도청이 1조 2,652억 원, 18개 시군이 5조 8,571억 원을 각각 확보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각 지자체의 재정 균형을 위해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고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 민선 8기 새해 설계를 들어보는 연속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속초시와 양양군의 새해 계획을 들어봅니다. 먼저 속초시는 올해 시승격 60주년을 맞아 미래 100년을 준비한다는 계획인데요. 동서고속화철도, 동해북부선 속초역세권 개발이 본격 시작되고 시청사 신축 이전 계획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속초시의 2023년 새해 최대 화두는 동서고속철도 속초역세권 개발입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5천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돼 토지 매입 등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성을 담보로 민간 자본 투자도 유치합니다. 속초시는 설악권과 시내권을 잇는 복합 환승 교통망을 연결하고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복합 교통 환승 체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속초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갖춰져 있는 관광 인프라에다가 특히 해양 또 크루즈 산업에다가 마이스 산업을 갖다가 접목시켜서 속초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청사 이전도 본격 추진합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전담팀을 설치하고 시청사의 다양한 거점 공간 활용을 전제로 신축이나 이전 신축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고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시작합니다. 시작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투명하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시의회도 참여하고 시민들도 참여하고 또 전문가 그룹도 참여하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도 참여를 해서 지역 소멸에 대응해서는 작지만 강한 도시를 목표로 지역 화폐를 고향사랑 기부제에 적극 활용해 연간 2천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이 속초를 관광하며 기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어린이 전문 병원과 영어 도서관 건립을 시작하고 상하수도 문제, 환경 문제도 해결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양양군은 새해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비롯한 관광 인프라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남대천변 개발과 궤도 열차 등 즐길 거리를 풍성하게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새해에도 양양군의 최우선 역점 사업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입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1982년 시작돼 40여 년간 추진됐는데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서 하반기에 첫 삽을 뜰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양군은 오는 2026년 케이블카 운행을 시작한다는 목표를 갖고 사업 준비를 힘쓸 계획입니다. 관광객들이 시내에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콘텐츠도 개발합니다. 남대천변을 따라 해운대 해변열차 같은 궤도 열차를 만들어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겠다는 구상입니다. 오색 케이블카가 완성이 되면 저 서가 나면은 그거에 대비한
시가지에서 소비 활동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아르테 뮤지엄이라든가 몇 가지 방안들을 삽을 뜰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오는 2027년 동해 북부선 개통에 앞서 양양역과 시가지, 낙산 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것도 큰 과제입니다. 양양경찰서는 경찰청 예산에 건축 공사비가 편성돼 올해 안에 착공해 내년에는 문을 열 예정입니다. 양양역 주변 개발 사업을 역세권 개발 사업을 연계해서 청공리와 포울리와 연결시켜서 낙산과 부치는 연결되어가는 그런 군 기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전 2천억 원대에 머물렀던 양양군 재정 규모는 지난해 4천억여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는 5천억 원대로 편성됐습니다. 지난 한 해 1,500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하며 2030 세대의 큰 사랑을 받았던 양양군. 서핑 성지를 넘어 동해안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급부상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삼척고등학교는 도심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어 지역 발전을 위해 오래전부터 이전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로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민선 8기 삼척시장이 최근 공약 사업으로 학교 이전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이전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고등학교 이전은 오랜 기간 지역 내에서 논의되어 온 과제입니다. 시내 한복판에 학교가 있어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이 어렵고 주변 상권 활성화 등에도 제약이 많아 학교 이전이 논의됐습니다. 지난 2010년에도 삼척고 이전이 추진됐는데 이전 대상지에서 동공이 발견되며 안전성과 비용 문제 등으로 2014년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들어 삼척고 이전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상수 삼척시장이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 삼척고 이전을 성사시키기 위해 교육감을 만나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경호 교육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삼고 이전 문제를 함께하고 돕겠다라는 또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떻든 삼고 이전만이 시내 중심지 활성화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상인과 지역 주민들 역시 삼척고가 이전할 경우 구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다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이제 영업하는데 이제 허가 문제들이 상당히 이제 걸림돌이 됐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완화되겠죠. 일단 학교가 옮긴다면 저희들은 상당히 뭐 환영하는 입장이죠. 하지만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시설 개선 작업이 이루어졌고 마땅한 대체 부지를 찾기도 쉽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2014년 이전 무산 이후 2018년까지 모두 180억 원이 투입돼 학교 시설 증개축 작업이 마무리됐는데 이전할 경우 들어간 예산 모두 매몰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삼척고를 이전할 대체 부지를 찾기도 쉽지 않아 교육당국과 협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 부지가 네. 이란이한 상황에 가서 네. 저희랑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이란조차도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라서. 삼척고가 이전할 경우 삼척시청이 옮겨간다는 계획까지 구상하고 있지만 실제 이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기부가 아직 저조해 온도탑 온도가 70도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는 어제까지 모인 희망 나눔 캠페인 모금액은 57억 8,600만 원으로 올해 목표액 83억 6천만 원의 69% 수준에 그쳐 온도가 69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모금액은 1억 5천만 원 정도 늘었지만 목표액 대비 온도 77도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오는 31일에 종료됩니다. 강릉사랑시민연대가 오죽헌 시립박물관 전현직 공무원들의 수의계약 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강릉사랑시민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죽헌 박물관 전현직 관장 등 공무원 4명이 오죽헌과 대관령 박물관 발주 공사를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공사비 일부를 돌려받은 의혹이 있다며 직무유기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천만 원 이상의 일반 경쟁 입찰 대상 사업도 불법 공사비 쪼개기를 통해 수의 계약을 한 뒤 셀프 공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릉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육군 8군단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모든 군단이 내일 오후 경기 북부와 강원도 속초 고성 양양 일대에서 소형 무인기 침투 대응 훈련을 진행합니다. 이번 훈련은 소형 무인기 침투 상황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갖추기 위해 실시되며 지상과 공중을 감시하고 공격하는 등의 훈련이 진행됩니다. 8군단은 이번 훈련에 아군의 무인기와 헬기 등을 해당 훈련 지역 상공에 투입한다며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에 대해 양해와 협조를 구했습니다. 올해 동해신항 건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지난해보다 다소 늘었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올해 동해신항 건설 사업을 위해 확정된 예산은 366억 원으로 지난해 314억 원보다 16.6% 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기타광석과 자파부두 건설, 진입도로 건설 등 계속 사업에 356억 원이 투입되며 석탄부두 건설과 동해무코항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10억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